오늘 하루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은 큰 성읍 니느웨예요. 니느웨.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나야, 요나야. 예,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구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선 절대 안 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왜요?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야겠어. 자자자 어서 출발 준비를 하자. 그 빨리 배 준비를 좀 해라. 자자자 저기요. 누구세요? 선장님이세요? 그 나는 이 배의 선장이지. 이 누구야 이거? 혹시 이 배 지금 어디로 가요? 이 배는 이 니느웨에서 떠나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니느웨를 떠나는 거 맞죠? 그렇지, 여기 니느웨를 떠나는 배지. 아, 그럼 선장님, 저요 이 배 좀 태워주세요. 아, 이 배를 타려면 그 뭐 배사슬 내야지 탈 수 있지. 얼마 내면 탈 수 있어요? 요거 우리 그 금화 한 다섯 개 정도는 줘야 자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요? 큰 돈이죠. 어서 빨리 준비해라. 자, 하나, 둘, 셋. 큰 돈인데 이거. 넷, 다섯. 다섯 개 여기요. 타세요. 저 타도 돼요? 타 자리 있어. 자, 그럼 출발해 볼까? 다시스로 출발. 자, 이 배는 니느웨에서 떠나 어디로 간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지요. 자, 출발해 봅시다. 다시스로 가는 배. 자자자 노를 저어라. 출발해 보자. 가자, 네. 가자. 아이고, 이제 배가 잘 가는구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 날씨가 왜 이래? 선장님! 선장님!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 바람이 태풍이 불잖아! 아이고! 야야야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나 샥! 으이 샥! 아이고!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배가 침몰할 것 같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 짐을 다 던져라 뒤로. 네, 빨리. 알겠습니다. 그 갖고 있는 짐을 다 던져. 빨리 우리 살아야 된다. 멀리 던지라고. 다 던져 이거. 아이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 저어라. 아이고 그래도 소용없네. 야야야 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 뭐야 이거? 이 누가 한 명 차고 있잖아. 야 그 얘 좀 흔들어 깨워봐라. 깨워. 예. 이 다 죽게 생겼는데 차고 있네. 깨워라 빨리. 야! 어이! 일어나봐! 어이! 일어나봐! 일어나!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차고 있네 이거! 왜 그래요?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이 폭풍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어찌 잠만 자고 있느냐? 그 잠이 오냐 지금? 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이러지 말고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알아봅시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본단 말이야? 좋아. 제비를 뽑자. 제비? 요 제비를 뽑아서 제일 짧은 걸 뽑은 사람이 바로 범인인 거야. 준비됐지? 예. 자, 한 명씩 뽑으라고. 뽑아봐. 예. 이건 긴 것 같은데. 너도 뽑아봐. 에잇! 긴 거 나왔네. 나도 뽑아야 되나? 나도 뽑아야 돼? 에잇! 두 개 남았는데. 자, 너도 뽑아봐. 범인!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이 태풍이 부는 거야?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했어? 아니, 그게 사실은요,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재앙을 내리시나 봐요. 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 집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너를 바다에 던지라고? 네. 뭐? 뭐? 그걸 어떻게?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어. 그냥 어떻게든 여기 노를 저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야, 빨리 배 타. 타. 예, 앉아. 의자 앉아. 예. 앉아. 갑시다. 아, 뭘 던져 너를? 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노를 저어라. 네. 자,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태풍을 빠져나가는 거야. 저어라.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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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람이 떴대게 부네. 아이고. 나 이러면 다 죽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실까? 엄마! 원장님! 그만해. 여호와여, 우리가 저자를 물에 던져 넣는 것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던져라. 야, 던져. 예, 빨리. 던집시다. 예, 던집시다. 던집시다. 자, 팔다리 잡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마세요. 이 자를 물에 던지겠습니다. 자, 하나. 둘. 던져. 셋. 이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어요.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아요. 저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게요. 사람들에게 외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는 드디어 아까 죄악이 가득한 곳 이름이 어디였지? 니느웨. 니느웨 맞아. 니느웨로 요나가 드디어 간 거야. 물고기에서 이제 나왔잖아. 가가지고 말한 거야. 니네 사람들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말한 거야. 여러분,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어서 회개하세요 라고 말했어.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니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 40일 있다가 여기가 망한다고? 사람들이 화려한 옷 다 벗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임금님에게 들렸어. 임금님이 듣고 나서 임금님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금님도 옷 왕복 다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러는 거야. 니네 사람들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그 소하고 양도 먹이지 말고 가축들도 아무것도 먹이지 마. 전부 다 회개하자면서 회개한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야. 용서해 주기로. 그때 요나가 본 거야. 혼자 기분 나빠. 아니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저 니네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 회개할 거라고. 나 안 간다 그랬잖아. 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말 안 하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나가 화내는 거야. 근데 요나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헤,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해가지고 저 멀리서 니네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더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제 구경하다가 뜨거워.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요나 머리 위에, 아까 요나 대머리였잖아, 싹 박넝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네. 아이고 저 니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게 웬 박넝쿨이 있지. 아이고 괜찮네 하고 있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 그 요나가 다치 아침이 돼가지고 저 니네 성을 보는데 뜨거워 안 뜨거워? 아이 뜨거워. 이 박넝쿨, 내 박넝쿨, 아이 그 잘 있더니 그거 다 없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그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그 박넝쿨이 아깝더냐? 하물며 저 니느웨에 좌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가축들도 많은데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 지금 전 세계 그래.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몰라 고통 가운데 있어. 이들에게 가서 말해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싹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거 몰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복음 증거 렘넌트야. 자,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다 두 손 들고 이 시간 따라서 합니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매일 기도수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았나요? 주간 현장 교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